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음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내공의 에너지가 생겨서 기운이 많이 성장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면 도반들과 나눈 에너지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도반들과 에너지를 나누면 더 크게 성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반들과 공부 나눔에 대해서 가르치 부탁드립니다. 자, 참 좋은 질문입니다. 이 아주 좋은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은 지금 우리 도원 강의를 들으면서, 도원 법문을 들으면서 나름대로 깨우침을 얻고, 또 나름대로 그 마음 질량도 좋아지고, 또 영혼 성장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 어떤 분별력 능력도 좋아지고 있고, 또 생활 지혜도 많이 지금 성장하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마음 공부를 하고 좋은 법문을 듣고 이렇게 그 지혜나 어떤 그 영혼이나 이런 인체 에너지나 모든 기운들이 좋아지면서 성장을 하는데 이게 계속 무한대로 성장을 하는 게 아니고 1단계 성장을 하면 잠시 멈추는 시기가 생깁니다. 계단처럼 이렇게 한 계단을 올라가면 우리가 평평해지다가 또 한 계단 올라가고 평평해지다가 한 계단 올라가고 하는 것처럼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 명당산에 왔는데 계속 고바위만 있는 게 아니라 고바위가 있다가 조금 평평하다가 또 고바위가 있다가 평평하다가 그러죠. 여기까지 예. 올라오는데도 예. 그처럼 우리 마음 공부 질량이라는 게 계속 성장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장하다가 멈춰요. 그리고 다져. 이 다지는 시간이 있다고. 다지다가 다시 또 성장을 하고 또 다지다가 다시 성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는 것이지 막 무한대로 계속 성장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깨우쳐야 될 것은 막 성장할 때는 기분이 좋아. 그리고 막 법문도 너무 좋고 막 깨달음이 열릴 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한참 공부하다 보면 약간 내가 또 마음이 답답해질 때가 있어. 바로 이게 다지는 시기예요. 근데 이 다지는 시기에 착각을 일으키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중단하게 돼요. 자, 잘 들어야 돼요. 한 단계 올라서서 다지는 시기가 오면 약간 그 정체 느낌이 든다고 게을러지고 마음도 또 답답해질 때가 있고 그리고 공부가 하기 싫을 때도 있고 이게 바로 정체 시기예요. 근데 이게 다지는 시기다고. 근데 이걸 깨우치지 못하고 아 답답하네 나는 공부도 하기 싫으네 하면서 여기서 공부를 놓아버리면 미끄러지는 거야. 올라가는 게 아니라 미끄러져. 여러분들이 산 중턱에 왔다가 내려가는 거나 똑같아. 산 중턱까지 올라올 때 기분 좋았는데 막 피곤하고 좀 힘들고 쉬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에이 올라가지 말자. 내려가는 거나 똑같다. 근데 거기서 쉬었다가 한 단계 올라치면 어때요? 또 한 단계 올라가겠죠? 또 쉬었다가 또 올라가면 또 올라가지. 바로 그와 같이 공부 질량도 똑같다. 성장하다가 쉬다가 성장하다가 쉬다가 성장하다. 이렇게 올라가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내가 조금 마음이 지치고 괴로워지면 아 이게 다지는 시기구나. 이걸 깨우쳐서 너무 무리수를 주지 말고 조금 쉬면서 공부를 여유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내가 여유를 가지면서 공부를 한다. 포기하는 게 아니고 쉬면서 공부를 여유 있게 하면서 다진 다음에 다시 또 마음이 일어날 때 그때 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계별로 공부를 해나가면 되는데 우리 공부자들이 항상 이 시험지에 걸려들어요.
막 강의가 너무 좋다고 하면서 행복하다고 하면서 신나게 공부하다가 어느 정체 기간에 딱 오면 이거 뭐지? 뭐 다른 공부해야 되나? 이러면서 샛길로 빠지는 사람도 있고 공부를 놓는 사람도 있고 엉뚱한 데 가서 현혹당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상한 사람 찾아가서 그 사이비 종교 같은 사람 이상하게 막 현혹하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헤매다가 정신 차리게 돼. 우리 도원 가족이라고 해서 그런 사람이 없다고 볼 수 없고 타 모임 단체라에서 그런 사람이 없다고 볼 수가 없고 타 종교 단체라에서 그런 사람이 없다고 볼 수가 없다. 어느 단체든 그런 시험지가 있고 그러한 단계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우치고 이러한 시험지가 오거나 이런 단계가 오면 알아차려야 돼요. 지금 내가 지금 좀 지쳐서 쉬어가려고 정체 구간에 놓여 있구나. 그러니 내가 이때는 무리수를 두지 말고 조금 쉬면서 공부를 즐겁게 하자. 그리고 내가 처음 부담이 오면 그냥 좀 쉬어도 괜찮아요. 부담이 오면. 근데 놓는 마음을 갖지 말아야 돼. 포기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야 돼. 아니야 라고 놓는 순간 더 큰 시험지가 온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나는 게을러졌는데 여기서 이 법이 마치 아닌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공부를 놓아버려. 그러면 하느님께서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 너 게으름 피우고 공부하기 싫어? 그러면 이상한 쪽으로 한마디로 이렇게 여우를 피하려다가 늑대를 만나게 탁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게으름 피우는 여우였는데 요 게으름을 내가 살짝 피하려고 하니까 늑대를 만나게 만들어. 또 늑대를 피하려고 하니까 호랑이를 만나게 만들어. 요런 식으로 미션이 온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놓아버리면 그런 현상이 온다. 근데 내가 공부는 놓지 않고 좀 쉬엄쉬엄 하는 마음으로 내가 마음을 다스리고 내 할 일을 열심히 하면 그런 미션이 오지 않는다. 근데 의심을 하면서 놓아버리는 순간 반드시 나를 시험하는 시험지가 와요. 그 시험지는 여러 각도로 오는데 크게 세 가지로 옵니다. 1. 어떤 다른 이상한 단체나 이상한 모임이나 이상한 사람들이 살살 꼬셔 현혹을 해. 그래가지고 나를 함정에 빠뜨릴 인연이 딱 와요. 이게 첫 번째 시험지야. 두 번째 시험지는 막 몸이 아프거나 막 피곤하거나 막 이렇게 건강적으로 부담이 와요. 막 내가 게을러질 수밖에 없게끔 부담을 준다고. 이게 두 번째 시험지. 세 번째 시험지는 어떻게 오느냐. 내 욕심을 갖게 만들어. 뭔가 저기 가면 잘 되겠지? 뭔가 요 사람 만나면 잘 되겠지? 뭔가 요 강의를 들으면 잘 되겠지 하는 그 사특한 욕심을 갖게 만들어. 그래서 좋은 법을 따르고 공부하다가 내가 게으름을 피우고 포기하게 되면 좀 내가 누구라고 말하면 이렇게 폄하적인 말처럼 보이기 때문에 내가 말은 좀 조심할 거예요. 그냥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어떤 사악한 참 그 말을 조심하려니까 더 힘드네. 네.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겠습니다. 사악한 어떤 무속인을 만나든 사기꾼 무당을 만나든 아니면 이렇게 자기가 막 부처라고 하거나 자기가 막 공자라고 하거나 자기가 막 예수라고 하거나 자기가 막 풍수의 대가라고 뻥을 치거나
아니면 자기가 무당의 대가라고 뻥을 치거나, 어? 아니면 자기는 천신의 기운을 받다고 막 뻥을 치거나, 요렇게 사람을 아주 간사하게 꼬시는 술을 가진 사람이 딱 나타나요. 그러니까 마술처럼 꼬시는 그런 유혹이 온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강의를 듣든 그 사람의 법을 내가 접하든 그 사람의 어떤 인연을 만나게 된다. 그래가지고 혹 빠자 이제 운명이 바뀔 것처럼 혹 빠져가지고 돈 갖다 바치고 마음 갖다 바치고 막 그냥 정신 갖다 바치고 다 바쳐. 그리고 한 3개월 이렇게 껍질이 싹 벗겨질 정도로 이제 호되게 당하고 나면 그때 정신 차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그럼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피해를 엄청나게 겪은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다시 제자리를 돌아온다. 근데 우리 도원 가족은 제발 그런 사특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바르게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절대 제 얼굴을 보세요. 절대 제가 뭐라고 주장도 안 하고 여러분들 사기칠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들 인생을 내가 묶어놓을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들 시간을 뺏을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한테 모든 거 다 갖다 바치라 할 사람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저를 믿고 공부하는 건 내 인생 진량을 위해서 내 바른 인생도를 위해서 내가 바르게 깨우쳐서 이 사람들하고 화합을 이루면서 이 세상을 잘 살아나가는 지혜를 열어주고자 공부를 시키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도수를 부려가지고 운명을 지금 도깨비 방망이처럼 바꿔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간혹 보면 운명을 바꿔줄 것처럼 그렇게 강의를 한다든가 그렇게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혹 빠져가지고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재산 낭비하고 정신 피폐해지고 이 다음에 망가져가지고 보세요. 이 다음에 망가져가지고 회복 불가능한 사람도 있다. 절대 우리 도원 가족이나 국민들 그런 유혹에 함부로 빠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질문의 이제 본질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렇게 단계별로 공부를 하는데 항상 성장 시기가 있고 다지는 시기가 있고 성장 시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바르게 깨달아서 항상 성장하다가 쉬고 다지고 또 성장하는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그때 내가 큰 정상에 오를 수가 있지 여기서 포기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 두 번째, 공부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시험을 해요. 사람들이 시험지를 준다. 어떻게 주느냐? 3355 내 마음을 흔들어 보는 거야. 야, 너는 내 편이래. 너는 나랑 친해. 너랑 나랑 손잡고 잘 지내자. 너랑 호흡이 너무 잘 맞아. 이러면서 3355 무리를 짓기 시작해요. 편가르기 시작한다. 그래가지고 내 편이 아니면 좀 부담을 갖는 일이 생겨. 그리고 내 편이면 기분 좋고. 이렇게 3355 편가르는 현상이 나타난다.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바로 시험지예요. 네가 더 큰 공부를 할래. 3355 편가르기에서 끼리끼리 모아서 노를 내. 네가 이걸 벗어나서 더 큰 공부를 할래. 하느님이 시험지를 준다. 근데 3355 무리를 지어서 봐봐요. 많은 사람을 포용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우물 안에 개구리로 변하는 거고 3355 무리를 짓지 않고 모두를 좋아하고 모두를 포용하고 모두랑 상생하는 마음으로 기운을 나눌 때 내가 크게 성장하는 기운이야.
근데 내가 몇 명 친하니까 몇 명하고만 노는 거예요. 몇 명하고만 대화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최고 좋은 거야. 이러면 내가 크게 성장은 못해요. 우물 안에 개구리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몇 분이 뜻이 통하면 친한 것까지는 좋아요. 대화하는 것도 좋아.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야.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대화를 하고 서로 상생으로서 친하게 지내는 건 좋지만 그거에 매이면 안 된다. 내가 크게 사람을 대할 줄 알고 크게 포용할 수 있는 마음으로 상생하는 기운을 나눠야지 무리를 짓는 그런 작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무리라는 표현은 몇 명의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몇 명의 무리를 짓는 그런 작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모두를 나는 포용하고 상생의 마음으로 기운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내가 크게 성장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몇 명이 소통이 돼도 편가르기가 없어져. 몇 명이 친해도 편가르기가 없어진다. 왜? 내가 큰 마음을 가지고 대하니까. 바로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때 큰 기운을 얻게 되면 내가 크게 성장하게 된다. 그 사람은 반드시 우리 도원 공부를 하더라도 나중에 리더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도원 대학당에서도 리더 역할을 할 수 있고 밖에 나가서도 리더 역할을 한다 이 뜻입니다. 어느 곳이든 가는 곳마다 큰 역할을 한다.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어느 모임에 가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있고 있으나 마나 평범한 사람이 있고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 있어.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어느 단체에 가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정말 소금 같은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냥 평범해 있으나 마나 평범한 사람이 있고 꼭 문제를 일으키는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다. 흙탕물을 일으키는 미꾸라지 같은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 도원 공부를 하는 우리 도원 회원들은 우리 도원 가족들은 절대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고 또 있어서도 안 된다. 왜?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대자연의 이치를 공부하고 사람 사는 이치를 공부하고 인생 정도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미꾸라지가 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말없이 따라가는 사람이 되든지 꼭 소금 같은 사람이 되든지 이런 사람이 돼야만이 바른 공부를 하는 것이며 바르게 기운을 나누는 것이며 바르게 성장하는 사람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소금 같은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너무 길었나요? 좋았어요.